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녹음된 걸 들으면 계속 이렇게 너무 싫은 버릇들이 계속 나와서 말할 때? 네. 뭐예요? 오늘 다른 개소리인데? 좀 하이톤이긴 하다. 약간 좀 추임새같이 내가 자주 넣는 그런 것들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생각하면 더 하게 되던데. 오늘도 다짐을 하고 왔죠. 이게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본론을 앞에서 좀 바짝 하고 네. 수다를 뒤에 떨어요. 아, 그것도 좋아요. 네. 뒤에 체력 떨어지면은 네. 티가 많이 나더라고, 저희가. 저 지금 이틀 동안 말을 별로 안 해서 어제 사람 한 명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한 2시간 정도 하면 확실히 네. 떨어지긴 떨어져요. 약간 단호해져요. 저요? 네. 빨리 본론만 말하려고. 그렇죠. 이 여유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게 알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되게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빨리 할 말을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요즘에 배달 많이 하시던데.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정말 쓰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밥을 먹었는데 카드값이 안 나와. 저는 체크카드를 원래 안 썼는데 체크카드 겸 현금카드가 있었고 보통 신용카드를 쓰거든요. 근데 체크카드를 그걸로 등록을 하니까 그걸로 하면은 그냥 결제가 되던데. 아니 저는 생각 없이 제일 많이 쓰는 카드를 했더니 네. 아. 거기 안 쓰고 싶은데 그냥 일상생활에 하는 게 먼저 훅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별로 값어치 있는 소비를 느낌이 못했어. 없었구나. 그냥 결제되는 포인트서 포인트로 정말 뭔가 혜택받은 느낌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해서 마지막에 왕창 뭘 긁어버리게 되면서 먹는 거에 막 이렇게 왜 다 같이 먹고 N분의 1 하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아갔어.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홍재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소사 운영하는 차경입니다. 네, 짝짝짝. 네, 저희 방송은 도넛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방송을 꾸준히 따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매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도넛형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죠? 세웅님? 저희 같은 인간들이죠. 가슴이 도넛처럼 가슴에 구멍이 나 있는. 네, 이 말은 저희가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김현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에 나왔던 자신이 도넛과 같은 인간이다 라는 그런 대목에서 좀 저희가 저희와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을 이렇게 칭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거기에서 이 방송 제목까지 나오게 됐고요. 저희는 나온 지 뭐 1년 반에서 2년 전의 구간들을 주로 소개하는 방송이고 저희가 혹시 놓쳤던 좋은 책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책장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각자가 한 권씩 추천하고 싶은 책을 골라서 네. 이제 교대로 이제 읽고 그 다음에 같은 책의 문장을 각자 5개씩 뽑아와서 마음에 들었던 거를 그 다섯 문장을 토대로 책 이야기와 거기에서 뭐 관련된 저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넛 사용 설명서에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인데요. 네. 이번 책은 제목님이 골라주셨습니다. 네. 왜 고르셨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설명하기 전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은 네. 날씨가 좀 습해지고 더워져서 저 지금 에어컨 네네네, 틀어놨거든요. 틀어놓고. 그래서 저게 전원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네. 이렇게 배경으로 에어컨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녹음을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밤에 서점 고요서사에서 불 꺼놓고 하고 있거든요. 네. 더워요. 네. 실내 음이 아님 밖에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릴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에는 괜찮겠죠? 겨울엔 아마 밖에 소리가 엄청 다 더 이렇게 뭔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네.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책을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의 태도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책이기도 하고, 제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감정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과 표현 방법들로 이렇게 써놓은 책이라서 꼭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저희가 첫 시간에도 청춘의 문장들이 되게 재미있는 글이 많은 책인데 네. 슬픔이나 애도나 죽음이나 이렇게 사라짐에 대한 네. 문장들을 둘이 많이 뽑아왔었고 밤에 우리 영혼은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책 얘기할 때도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그 두 인물도 각자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을 골라오셨을 때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저는 별로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다라고 해놓고 막 슬픔이라는 문장에 대해 막 이렇게 뽑아왔을 때 웃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이 헤아려온 슬픔을 고르셨을 때 느낌이 아 되게 무슨 슬픔 삼부작에 데뷔를 장식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다음에는 좀 웃을 수 있는 거를 한번 골라보기 전에 한번 정말 슬픔에 대해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책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두 권의 책들보다 굉장히 내용이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게 하나가 에세이고 그 다음이 소설이었고 이번도 에세이긴 한데 네. 에세이라고 불렀을 때 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맞아요. 좀 뭔가 가벼운 느낌의 생활글이 아니라 이 책은 굉장히 진짜 슬픔이라는 주제에 골몰한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사실 이거는 누구 보라고 쓴 책이 아니라 좀 자신과의 대화를 되게 거침없는 생각들도 많이 담겨 있고 개인적인 일기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정말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각가지 생각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거를 집에 있는 빈 노트들을 찾아다가 채웠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 중간중간 봤는데 네. 그리고 이 책은 뚜렷한 주제가 있죠. 아내를 상실한 아내를 네. 이제 암으로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혼자 남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슬픔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이어나가는지 그런 자세를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책 중에 가장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이게 C.S. 루이스라는 사람 자체가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맞아요. 관련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이 책도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신앙인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쨌든 기독교인이든 뭐 개신교든 아니든 네.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다가가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종교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었다거나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만큼 맞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존의 통념들을 좀 굉장히 시원하게 반박하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네. 그 내용에 그래서 종교가 없는 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런 비슷한 슬픔에 있는 상황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거를 소개하겠다고 고르셨을 때 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그 C.S. 루이스의 다른 책들보다 네. 이 책이 훨씬 더 약간 종교적인 네. 부분이 덜하다기보다는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맞아요. 많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첫 번째 문장 낭독으로 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님이 고르신 문장 소개할까요? 네.
31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둘이 한날 한시에 죽어 여기 나란히 누워있는 것처럼 간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별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요. 네. 이 책, 에이, 이 문장을 고르신 이유는? 아, 이거를 읽는데 네. 저번 책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네네네. 밤의 우리 용어는. 네, 이 책 준비하면서도 네. 저번 밤의 우리 영혼은이라는 책과 굉장히 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어,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연결 지은 건 아닌데. 그쵸. 신기했어. 네. 네. 그, 지난 책 때문에 고르신 거예요? 어떤 거요? 이 문장 고른 이유. 어, 이 문장을 골랐던 거는. 네. 그냥 제일 슬픈 문장들을 골라봤어요. 가장 슬프고 네. 하지만 뭔가 읽었을 때 뭔가 이렇게 가슴에 꽂히는 문장들을 골라봤는데 이별이라는 게 네. 루이스가 지금 닥친 상황이 네. 고통을 정말 독대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에 고통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1대1로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기서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별이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두려워한다라는 게 뭔가 내가 꼭 붙잡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클라이밍 제가 운동을 하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했는데 네. 이렇게 손으로 잡고 운동을 하는 건데 홀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홀드를 이렇게 꽉 붙잡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데 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얘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높진 않는데 꽉 붙잡고 있다가 오른손이 이렇게 탁 빠지면서 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인대가 좀 다쳤는데 근데 떨어져도 뭐 한 30cm 정도 높이라서 다치지 않는 높이인데 너무 꽉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작용으로 놓치는 그 충격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연인이든 친구든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두려움의 베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 네. 문장 같은 경우는 머릿말 쪽의 내용하고 좀 많이 저는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 네. 머릿말을 쓰신 분 이름 되게 어려웠어요. 메들린 랭글이라고 네. 계신데